자, 안녕하세요. 써니투웨이 가족 여러분. 파트 5에 이어서 6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가 이번에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요. 본문에 있는 내용도 좀긴 편이었습니다. 평소보다는 좀긴 편이었습니다. 6 문제 푸는데 시간이 평소보다는 좀더더 소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노티스고요. 한 개인의 연극작품이 우리 극장에 상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31번은 그녀의 연극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어휘 문제. 그리고 32번, 우리는 당신을 다시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다라는 동사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33번 문제는 부정관사 문제였는데요. 처음으로 부정관사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정관사 문제가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는데요. 뭐 많이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출제가 된게 2001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게 그제 수강생 중에 5, 6를 하나 틀렸는데 요 문제를 하나 틀렸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번에 5, 6가 쉽지는 않았는데 요걸 하나 틀렸는데요. 사실 저도 이 문제 풀면서 약간 고민을 살짝 했던 문제입니다. 아무튼 부정관사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이후에 비공식적인 모임 무대라고 했고요. 백스테이지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비공식 모임입니다. Informal Gathering Backstage, Backstage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관사가 과거에 나왔던 형태로는요, 99년하고 2002년에 Careless Use, 부주의한 사용 앞에 정관사 더, 그리고 2월 달에 또 같이 나왔던 건데요. 1월 달에 나왔던 것이 연속으로 나왔네요. 네, 99년에 1월, 2월. 그래서 equipment 앞에 정관사 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influence 앞에 정관사 더가 나왔고요. 34번 문제, 다과가 제공될 것이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 문제 저도 풀때 고민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항상 문장 고를 때는 아주 쉽게 선택되는 경우가 그래도 절반 이하인 것 같아요. 네 문제 중에서. 보통은 두 문제 정도는 문제 풀때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메모입니다. 음식 제품 품사 찾기 문제였습니다. 항상 명사 자리 품사 선택할 때는 명사가 두개 나올 때 의미를 꼭 따져 주셔야 됩니다. 단복수도 따져 주셔야 되겠지만 의미를 따져 주셔야 됩니다. 내용상 음식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생산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36번은 음식은 표시가 돼야 됩니다. 만료 일자로. 저는 이제 이 문제 풀면서 보기를 보기 전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레벨이 떠올렸어요. 라벨을 붙이다라는 요게 딱 떠올렸는데 보기에 레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크트를 선택을 했고요. 이것도 약간 고민이 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37번 문제 문장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음식 제품은 아이템이라는 명사였었어요. 푸드 아이템. 그다음에 보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요? 뭐를 토대로 해서요? 만료 일자를 토대로 해서요. 그래서 문장 고르는 문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38번 문제.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파트 6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문제가 될것 같아요. 내용으로는 저에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만약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질문이나 관심이 있다면 뭐에 대해서요? About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uses를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앞 문장을 봤을 때는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 바로 앞 문장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것 이전에 기존의 것을 사용해라. 그거 보고 uses를 쓸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고 그첫 단락에 첫 단락 거의 첫 문장에 updates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changes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득점자들도 충분히 많이 풀릴 수 있을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article. 예. 제가 이제 시험 보고 나오는데 두 명의 그 남학생이 파트 6세 번째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험 보고 나오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39번은 동기, 그 유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용사 명사로 알아두셔야 돼요. motivated로 쓸 수가 있는데요. 예, motivated 하면은 뒤에는 이제 수식 받는 사람 명사 따위가 와야 됩니다. motivated. 예, 그래서 동기 유발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기 유발 도구 주는 개념으로 순수 형용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0번 문제 문장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예, 추가 수입을 만들 기회를 고려해 볼 때, 예, 기회를 고려해 볼 때.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러한 것이 이익을 줄 것입니다. 회사와 직원 양측에게 뭐 그래도 그나마 좀 문장 고르는 문제 중에서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41번 문제였는데요. 어휘 문제였고요. 동사 어휘 문제였고 두 가지 공통 이익 공유 계획이 있습니다. 현금 제도는 직원에게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연된 계획으로는 예, deferred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이제 연기하다라는 예, 연기 계획으로는 수익은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되지만 예, deposit이라는 동사를 썼고요. 입금되지만 근로자들은 퇴직 후 혹은 해고 후에는 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다라는 동사, collect 동사를 써준 겁니다. 그다음에 42번 예, 이것도 약간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그냥 대충 푼다고 하면은 퍼포먼스 성과라는 단어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단서는 뒷문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이 최선인지는 뭐에 달려 있다? 회사의 목적에 따라 달려 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문장의 단서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회사가 직원을 유치하고 생산을 늘리려면 현금 수익 계획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유지율을 높이려면 유지율이라는 단어 하나 알아두시고요. 어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리텐션. 예, 높이려면 등록된 연기 계획이 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예, 알다시피 아무개 씨가 은퇴할 것이다. 은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44번 좀 약간 고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요거 저도 문장 고를 때좀 고민을 했던 문제입니다. 아무개 씨가 지난 10년 동안 홍콩 사무실에서 건설부 부사장으로 일을 해왔고요.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 중 일부를 감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자, 이러한 프로젝트의 내용 중에는 이런 다리 건설과 타워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45번 문제입니다. 자, 특정 날짜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아무개 씨가 다년간의 충실한 근무 로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태 문제가 되겠고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복합 명사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로열이 충직한, 충실한, 성실한 서비스 근무를 기리고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46번 문제는 기회가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몇 가지의 말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트 6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문장 고르는 문제가 역시나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는 uses가 아니라 changes를 선택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